안녕하세요, 여러분들. ASMR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팥죽 맛있는 맛. 이거 아는 사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 팥죽 맛있는 맛.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고, 머리가 괜찮은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먹어볼 팥죽은 바로 이 밤탄 팥죽입니다. 밤탄 팥죽. 전통 방식 그대로 오랜 정성을 들여 끓인 팥죽이라고 하네요. 네, 먹어볼게요. 오, 이 흰옷인데 쏟으면 인생이 망하거든요. 장에서는 이게 되게 진짜 샛노랑색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하얀색이네요. 일단 구라를 쳤어요. 없어요. 근데 얘는 별로 안 달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이 별 소리가 차이가 없어. 이게 물컹물컹해서 그런지 별 차이가 없네요, 소리가. 그래서 그냥 입소리 찍는 느낌이 나요. 다 먹어간다. 좀 아깝다, 그치?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이국주 씨가 된 것 같아요. 호로록 호로록.
마치 쌀이 없어요. 쌀이 없고 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쫀득쫀득하지도 않고요. 아, 씹었는데 버섯 이러고 그냥 끝나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맛도 별로 없어요. 좀 심각한데 이거는 아까 밤 단팥죽은 돈 주고 또 사 먹을 수 있거든요. 나보고 사 먹을 거냐 물어보면 얘는 돈 주고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조리 시간대로 데웠거든요. 전화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왜 안 쫀득쫀득하지? 여기 밖에는 쫀득한 새알심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조리를 잘못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좀 그래요. 새알심이 잘 모르겠네. 새알심을 내가 조금 그래. 새알심이 맛은 있어요. 맛이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모르겠네. 내가 밤을 먼저 먹고 이걸 먹어서 그런가 맛은 밤이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잘못 조리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 전자레인지에 제가
알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죠? 이제 오늘 제가 팥죽을 먹은 이유는 아직 동지는 안 됐는데 아 동지 됐나? 지났나? 여러분들 겨울에 팥죽 먹으라고 하잖아요. 미신이지만 귀신하고 액땜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팥죽 먹었고요. 저도 새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잘 풀리기를 바라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암시 그런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 팥죽을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새해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라고요. 벌써 새해가 지난지 얼마 정도 됐죠? 지금 오늘이 10일인가 11일인가 열흘이 이제 지났어요. 시간 빠르죠? 제가 27이 된지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다 아까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해?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욕망의 사나이입니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영상 보는데 하얀색 옷이다 이래가지고 네,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입었고요. 뒤에 배경이 검은색인데 제가 자꾸 원색이라던가 색상 있는 옷을 입고 나오니까 조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하얀색 옷을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떠신가요? 네, 마음에 드시나요? 좋겠고요. 횡설수설.